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트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동백꽃 1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1회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고 자동으로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보호되죠. 그래서 유치권의 이세 가지,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워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오죠? 우물에 유물 없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진 거의 다 있다. 그러니까 부정성 있어요.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경매 신청권 있어요. 단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시고. 다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는 제3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겨야 그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긴다 말은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자,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보통 도급인 갑소유가 되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도중에 경매가 나와서 평이 경락받습니다. 매수인. 그럼 을은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죠. 채권은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갑이죠.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병 얼굴 본적 없죠. 병에게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을에게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 이 가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이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자, 진짜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단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등기 후에 보통 가짜가 많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진짜라도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유치권이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죠. 이처럼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미연의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가는 기준이 뭐예요? 저당권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 경매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 등기 하면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 거지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다.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진행한다는 말이죠. 유치권과 채권은 별개입니다. 자, 2번을 네 글자로 불가분성.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죠.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불가분성입니다. 3번, 자, 근저당권 동그라미.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저당권 설정 후후 그 실행에 따른, 가로쳐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그리고 전에까지 괄호. 다음, 취득한 유치권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은 근저당권 후에 있지만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 전에 취득했죠. 그 뒤에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아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그 말은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예요. 그 다음,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경매라는 매수인에 대해서 그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에 동그라미 쳐요. 인도거절 동그라미. 인도거절을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에 동그라미 쳐요. 변제를 청구 동그라미 할수 없다.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치권은 자 점유의 상실 동그라미 소멸하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 아까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과 별개죠.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진행한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이 관하여 필요비를 제출한 때, 아, 이 말이 유치권 행사하던 도중에 또 필요비를 제출했네요. 그럼 소유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3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후에는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두 글자로 과실. 과실에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후니까. 2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에 대해서 이미 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압류해도 되죠. 제3자가 압류하였다면 저당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에 행사할 수 있다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저당권은 자 가로쳐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칩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이요. 그다음 저당권은 그다음 가로 안에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예요. 주된 권리. 그럼 엄마와 분리해서 그다음 타인에게 양도 못하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수반성이죠. 361조. 4번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자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미칩니다. 자 5번 가로 쳐요. 자 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 취득한 제3자까지 가로 이 사람을 다섯 글자로 뭐라 부르죠? 제3취득자. 저당권 있는데 지상권이라는 용의권 취득했죠. 이 자를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 아니죠. 따라서 이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64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4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확정됩니다. 2번.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허용되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가능하다.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거의 등기법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근저당 부동산에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딱세 글자, 채무자 세 글자입니다. 이 제3취득자는 글자가 다섯 글자라 채무자 아니다. 그럼 이자는 피담보 채무 확정된 이후에 자,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쳐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누가 경매 신청했죠? 자,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 동그라미. 경매 신청하여. 다음 동그라미 쳐요. 경매 신청 시 동그라미.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때 경매 신청 시 채권이 확정되죠.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후 경매 신청이 자, 취하했던 걸로 쳐요. 취하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선 앞에서 확정됐어요.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5번, 채권 최고임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해야지만, 다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현성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럼 디귿, 매매계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리을도 지상권자의 지상을 매수청구 형성권입니다. 정답이 바로 5번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짧은 지문에 어려워요. 우리는 오히려 길건 잡풀죠. 그 어려운 판례를 알아서 긴건다 맞히는데 이런 짧은 지문에 약합니다. 형성권은 5번이고. 66번. 계약 성립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승낙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 통지가 그 기간이 승낙 기간.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528조죠. 2번이 격승발, 격승발. 자, 처음에 격 동그라미, 격지에 관한 계약은 다음 승 동그라미, 승낙 통지가 도달 틀렸죠. 발, 발, 발송, 발송한 때 성립한다. 정답은 아주 쉬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만 쉬워요. 우린 격승발 외웠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못 찾습니다. 우리만 쉬워요.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죠? 도달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청약자는 2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청약 의사 표시 이후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동그라미 쳐요. 사실이 있는 때의 동그라미. 맞습니다. 의사실현. 사실 안때 X, 인식한 때 X, 사실 있는 때 맞아요. 실현된 때. 5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그럼 여기 청약만 두 개죠? 그럼 청약은 무조건 다 도달 뒤, 그 동그라미 2번처럼 격승발, 격승발, 이거 발송이죠. 나머지는 다 도달입니다. 청약은 무조건 도달 뒤. 다시 5번에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쳐요. 도달한 때의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다 도달 뒤.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통신권이 있는 겁니까? 자, 기억 보세요. 가압 유통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자, 가로칩니다.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 유통기 말소 의무까지 가로. 가로를 잘 보세요. 다시 가로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거기서 가로를 닫으면 안 돼요. 밑 앞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밑은 AB를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및 가압류등기 말소 의무 여기까지 한 묶음 가로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칩니다.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통시행위죠.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다면 원칙 매도인은 말소에 저하겠죠? 맞습니다. 기억. 니은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 첫 번째 가로쳐요. 자, 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씁니다. 선 선이 선이행. 선. 자, 두 번째 가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맞춰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이게 후죠, 후. 동생 아니다. 자, 디귿 주의하세요. 채권자 담보 동그라미.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이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그럼 다시 디귿 처음부터. 자, 디귿 가로칩니다. 가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 가로. 씁니다. 후, 후. 후이행. 후. 두 번째 가로.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가로. 이게 선, 선이행. 그러니까 뒷가로 돈 갚는 건 1초 만에 끝나죠. 그러니까 뒷가로가 선이행. 앞가로는 가등기 말소하는데 1초 걸립니까? 며칠 걸리잖아요. 이게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거죠.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병익에 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갑이 요약자, 을인 승낙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돈줄 채무자고 갑이 돈 갖다 달라고 요구할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병을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기본 관계고 기본이라 보상 관계입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게 대가 관계입니다.
금평이 돈을 받으려면 을, 낙약자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사표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로 해제 못해요. 단 합의로 못하는 것이지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병동의도 필요 없어요. 계약을 누가 했죠? 갑과 을이 했죠. 그러면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갑과 을이 합니다. 병동이 필요 없다. 즉, 갑이 매매할 때 사기강박했다면 을은 취소해야겠죠? 또, 만약 을이 채무불이행이면 갑이 해지해야겠죠? 이 해지는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근데 그 위출처럼 합의로 해제 못하는데 단독행위 그냥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을이 채고하는데 채고 물어봐도 답이 없네요. 그럼 이대로 있겠다. 그럼 병 아직 돈안 받았죠? 그럼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대가관계 파란색 줄 보여요? 이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으니까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되고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니까 내가 병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반면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제목 잘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라든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제 취소는 갑과 을이 한다 했죠. 그럼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을이 돈안 주면 병이 제3자가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을에게 돈을 못 받으니까 손해가 생기면 을에게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할수 없다? 해제. 그 다음 제3자는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통착사강에서 선의 3자 보완되어 계약 해제의 3자도 보완된다. 이렇게 제목 보시고 이세 가지를 쭉쭉쭉 읽으셔야 됩니다. 자문 68번. 갑은 자신 소유 X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책임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과 을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자 유보 동그라미 유보가 뭐죠? 유보? 유보가 남겨두다 그 말입니다. 유보가 남겨두다. 그럼 여기서 남겨두다 말은 갑과 을이 약정했다 말이죠. 약정으로는 남겨두다. 그럼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 유효. 그러니까 약정한 경우 그다음 이러한 약정은 병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주의하세요. 원래는 갑과 을이 합의로서 계약을 변경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갑과 을이 미리 병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 약정했잖아요. 그럼 그 약정 유효입니다. 자, 2번. 병은 갑동의가 없더라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 죄송합니다. 2번 다시. 갑이죠, 갑. 죄송합니다. 갑은 병동의가 없더라도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병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정답은 비교적 쉬운 데 있었습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가 즉 대가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아까 파랑색 대가관계 가지고는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거절할 수 없다. 4번.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 없다 그랬죠. 그럼 을은 갑에게 돈을 받아요.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그리고 갑과 병은 돈을 주고받든 말든 둘이 알아서 하겠죠. 을이 관여할 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9번. 계약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해제는 단독행위라 해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2번은 X.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번.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 범위는 가로쳐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가로. 다음 특단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해제가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란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한 겁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원상회복 의무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게 불문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요. 다시 법정 해지는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 잘못했죠. 그럼 잘못은 뭘로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 여기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게 불문하고 다 같이 합니다. 4번 합의 해제 동그라미. 여기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라요.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작년 주택관리에서 정답이고 우리 시험도 이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5번. 매도인은 매매계약 위에서 채무자 책임지상이 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 가압류 동그라미.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이 등기했단 말이거든요. 그러죠? 자, 그럼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가로. 이 가로가 무슨 말이죠?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죠?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 그럼 해제의 3자는 등기를 해야 보호됩니다. 뭐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친게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 이게 등기했단 말이라 얘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가로친 것처럼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비교적 쉬운데 4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매매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권리하자가 총 5개가 있죠.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둘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셋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즉 경매 나왔다. 네 번째, 수량구적 일부 멸실. 다섯 번째, 용의 물권 등등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다. 이 5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 외워요. 전부 타인 권리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다음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됐다.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해서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수 있다. 자, 이걸 외웁니다. 자, 외워요. 악의도 전해 일감 실손해. 다시 전해 일감 실손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만 받았다 해서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건 선의악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빨강색이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일 밑에 4번, 5번에는 빨강색 없죠. 그럼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수 있다. 그래서 수량부족 일부 멸실이나 제한 물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외우세요. 전해일감 실손해는 선의하게 할수 있다. 나머지 무조건 선의만 외우고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하자를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악의는 안날
앗날에 계약일이지, 계약일. 그래서 계약일날 1년, 앗날 계약일 똑같잖아, 여기는. 이렇게 1년 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70번. 매매 설명 원리 하는 거죠. 1번. 매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 없으면 당사자 쌍방 균부 무담합니다. 3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 나왔죠. 그럼 전해, 전해. 악이 매수인은 계약, 매매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전해.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앙기표 그대로 나오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완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시점 이후 과실은 매수인 맞습니다. 돈을 먼저 줬으니까.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인 것 추정합니다. 그래야 동시이행하게 돼서 공평하잖아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유례 모의고사 61번부터 70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내일이죠. 내일은 71번부터 80번까지 마치고 내일 해설까지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